안녕하세요. 농현비로입니다. 자, 관찰해 봅시다. 요 며칠 밤기온이 많이 추워졌습니다. 아침에도 확실히 발이 좀 많이 시립니다. 자, 온도가 바뀌면 작물에서도 바로 나타나요. 첫째, 딱 보고 있으면 어때요? 잎이 붙었습니다. 잎이 붙는 건 춥다. 그리고 새순도 봐요. 지금 시간 10시에요. 10시. 10시인데 새순이 까매요. 새순이 까마다는 건 새순이 까마다는 건 일교차 고온. 고온 이꼴 물이 안 맞다는 뜻이에요. 자, 이 농간에 지금 색깔이 나고 있죠. 자, 썩은 퉁퉁퉁. 색깔 대비 열매가 작아요. 올해는 대다수 열매가 좀 작다? 작다라는 평이 나옵니다. 하지만 물 맞춰내면 큽니다. 자, 많이 상했네요, 이거. 많이 상했어요. 자, 새순을 일단 먹갈이는 없는데 이거 새순을 바꿔내야 됩니다. 작물이 상하는 이유는 늘 카죠. 수분, 온도, 열매양. 자, 열매양은 패스입니다. 열매양은 아닌데 이만큼 상했다는 건 물인데 꼬리 이걸 물이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. 잎도 봐요. 많이 탔죠. 저 탔는 거예요. 잎이 탈 정도면 물이 많이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. 자, 균병도 많이 보이고 이런 부분들, 이거를 하우스를 보면서 느껴야 됩니다. 자, 많이 고민해 보세요. 자, 이상입니다. 안녕하세요, 농현비로입니다. 자, 이 농가도 왔습니다. 잎이 딱 느껴지죠? 온도장애. 온도장애를 많이 받았다. 그런 느낌. 보다 보면, 이런 게 보입니다. 얘는 호박이 올라왔네요. 자, 이도 색깔이 살짝 시작이 됐고. 자, 여기 보면은, 앞전에, 이거 다 고온장애 잎이에요. 앞전에 여기 얼룩이가 좀 있었는데 이건 찰걸요. 얼룩이가 있었어도 그거를 자, 잎색 올리고 양분 수분 맞춰내면 없어집니다. 그리고 확 한동 전체에 다 있는 얼룩이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부분 부분 있는 얼룩이는 충분히 양분이나 물 요걸로 잡아낼 수 있어요. 자, 아직 솔직히 색깔이 확 나는 시점이 아닌데 새순이 너무 적어요. 새순을 더 빼내야 됩니다. 자, 잎줄기랑 열매는 항상 경쟁의 관계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 잎줄기에 있어야지 열매가 크고 계속 달리는 겁니다. 자, 잎줄기가 덜 나온다는 건, 자, 첫째, 열매가 많다. 이걸 먼저 관찰해야 되고, 근데 뭐, 아씨가 다예요. 근데도 잎줄기가 안 나온다는 건, 물이랑 뿌리, 그 부분이 안 맞다는 뜻이에요. 자, 저기 보면 이제, 아이고, 엇가리가 보이죠? 그렇다면, 이제, 순의 양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.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그죠? 이번 일교차에서 작물이 많이 고생을 했다.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. 자, 항상 새순은 아침에 좀 연해야 됩니다. 새순이 지나면 작물 체내에 모든 뭐 이행 움직이는 양분들이 빵빵빵 안 흘러간다는 뜻입니다. 그런 부분들을 늘 생각을 하세요. 자,
이가 오면은 뭐다? 안녕. 춥다. 요런 것도 관찰의 포인트입니다. 자, 이상입니다. 오늘 거 다 찍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